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은 좀 색다른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오후인데, 이제 오늘은 정말 일을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은 사업하시는 분도 관심이 계시지만 아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으실 것 같아요. 일을 잘하는 방법. 저도 젊은 날부터 이제 일을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왔는데, 오늘은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도 직장 경력도 굉장히 화려하시고 또 서울대도 나오시고, 예, 오늘 김재성 작가님을 모시고 슈퍼 업무력, 예, 이 책입니다. 예, 제가 오늘 저 방송하는 동안 자주 광고를 하겠습니다. 요 책입니다. 슈퍼 업무력. 예, 슈퍼 업무력이니까 일단 업무력이라면 하더라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거니까 슈퍼 업무력 이렇게 하니까 일단 귀가 팍 죽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조금 이렇게 젊은 날 실용서를 많이 썼기 때문에 이 직장 생활 하면 실용서 쓰기가 보통 일이 아닌데, 오늘 한번 생생한 그런 경험담을 여러분과 함께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소장님. 소개 조금만 예, 해주시죠. 김재성입니다. 간단하게. 뭐 이렇게 약간 가려야 될건 가리시고. 네, 예, 저는 슈퍼업무력 아츠라는 책을 이번에 10월에 출간하게 된 김재성 작가라고 합니다. 글을 쓰고 있기도 한데 이제 회사를 다니고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모 IT 기업의 전략실에서 그 전사 전략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전사전략, 반갑습니다. 예, 전사전략을. 맞습니다. 예. 네. 그럼 이제 오늘 예고를 안 했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지 않으셨는데 가만 계시 보이죠? 그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실 때까지 조금 뭐 환담을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아, 예, 좋습니다. 네. 그 이제 학교 졸업하시고 네. 총 이제 직장 경력이 얼마 정도 되십니까? 이제 한 내년이면 12년 차가 12년. 되고요. 그리고 제가 잠깐 학교 다닐 때 사업을 잠깐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합치면 13년 좀 넘는 13년 정도. 정도. 예. 그러면은 이제 그 경력 가운데서도 정말 그 주로 이제 전략 컨설팅이나 뭐 이런 쪽을 많이 해오신 겁니까? 네, 그 전략 컨설팅 쪽에서 일을 많이 했고, 실에서 실제적으로 전사 전략을 짜는 일이나 아니면은 그 업무 효율 개선, 그 내부에 있는 운영 효율 개선, 이런 일들을 주로 했었습니다. 그 기획 업무도 하시고 그 다음에 네. 업무의 효율화 극대화라는 프로젝트를 맡으시고 했으니까 네네, 그 맞습니다. 현장 업무도 상당히 정통하시겠네요. 그 알아야 그짤거 아닙니까? 그죠? 그쵸. 실제로 뭐 거기 계신 현업분들하고 완전히 밀착해가지고 일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도 회사에서 이제 저희 부서 아닌 다른 부서분들하고 계속 많이. 만나고 미팅하고 하면서 이제 업무 파악을 해야 일을 할수 있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그 과거의 경력 가운데 이제 제가 딱 보니까 맥켄지 경력이 가장 눈에 띄던데, 아, 맥켄지에서는 네네. 얼마나 계셨고 어떤 업무를 주로 했습니까? 맥킨지에서는 제가 3년 조금 안 되게 있었어요. 한 2년 10개월 이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맥킨지에서는 뭐 전략 업무, 예를 들면은 뭐 해외 진출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프로젝트도 있었고, 그거 외에도 예를 들면은 운영 효율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지금의 이 생산성을 더 향상시킬 수 있나, 이런 생산성 향상시키는 프로젝트도 했었고, 정말 재밌었던 프로젝트 중에 한 가지를 말씀을 신선식품의 품질을 개선하는 프로젝트 같은 게 있었어요. 멋있네요. 그래가지고 아주 매력적이네요. 되게 재밌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뭐 고등어가 어떻게 하면 계속 신선하게 식탁까지 오를 수 있는가, 막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고등어를 처음에 잡는 데부터 실제로 매장에서 판매할 때까지 어떻게 해야 콜드체인을 깨지 않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또 이제 우리가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은 평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업계를 네.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대단한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럴 이제 수 하나 있죠. 예. 물어보고 싶은 거는 맥켄지가 네. 이제 첫 직장이었습니까? 아니면 아니요. 맥킨지가 첫 직장은 아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깐 한 2년 반 정도 제 사업 같은 걸좀 했었고, 그때는 프레젠테이션 컨설팅이라고 해서 그 프레젠테이션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장표 같은 걸 어떻게 구성하거나 스토리라인을 어떻게 짜는지 잘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께 제가 가서 이제 실제로 그 장표 구성을 해드리고 스토리라인 같은 거 만들어드리는 이런 일을 좀 하다가,
이거보다는 조금 더 이제 다른 곳에 들어가서 일을 배우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컨설팅사를 역시나 들어가긴 했어요. 근데 첫 직장이 맥킨지는 아니었고, 첫 직장은 엑센추어라는 엑센추어 컨설팅사에 계셨구나. 들어가서. 엑센추어도 참 멋있는 회사죠. 네. 그래서 엑센추어 좀 있다가, 엑센추어에 한 3년 반 조금 넘게 있다가 나중에 맥킨지로 이직을 해가지고 맥킨지에서 일하고, 그 다음에 잠깐 제일기업에서 또한 3년 정도 있다가 현재 직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 프레젠테이션 컨설팅을 가지고 자기 비즈니스 했다느냐, 일종의 설득 산업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해져 있는데 이 이야기 어떻게 풀어야 효과적일지에 대해서 잘못 푸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는 일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본론 좀 들어가기 전에 네. 그 맥켄지를 한 이렇게 회상을 해보면 한 2, 3년 계셨으니까 네. 네. 가장 인상적이었던 그 지금 시청하시는 분이 좀 젊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면은 그팁 같은 네네네. 거. 야, 이거는 참 내가 거기서 많이 배웠다. 지금까지도 내 비즈니스, 내 일을 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 이런 게 어떤 게 떠오릅니까? 여러 가지를 참 많이 배웠는데, 한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 가설 기반으로 일한다는 거를 정말 맥킨지에서 제대로 적용을 받았어요. 이게 가설 기반으로, 이 책에도 당연히 나와 있긴 한데, 가설 기반으로 일한다는 게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그전까지는 잘 모르고 있었고, 아주 좋다. 그 가설 기반으로 일하면 사실 좀 느리거든요. 왜냐하면은 가설 기반으로 일을 했을 때는 모든 가능성을 좀 따져보고 그걸 검증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느릴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일을 할까를 봤더니 빈틈을 안 만들려면 그렇게 일하는 게 맞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일을 할때그 일에 대해서 이미 전문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전문가의 말을 듣고 시작을 하면 그 사람의 경험이 최대한의 박스가 있죠. 그래서 그 최대한의 박스 안에 갇혀서 일을 하는데 새로운 산업 트렌드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 새로운 산업 트렌드가 나타난 게이 사람이 경험 안에 없으면 놓치고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을 미스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가설 기반이면 자유롭게 생각을 할수 있는 시작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검증을 해나가면서 더 촘촘하게 좁혀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책 슈퍼무력에다가 이런 내용을 썼어요. 조선시대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우리나라로 지금 21세기로 왔을 때그 사람이 만약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만 기반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가장 빠른 말을 찾는 게 일단은 이동하는 수단 중에 가장 베스트의 수단일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말 말고 이런 세계에서는 또 다른 탈 것이 혹시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건 가설 기반이 되는 거고, 실제로도 현재에는 뭐 택시도 있고 버스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여러 가지 운동수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놓치지 않고 시작할 수 있는 게 가설 기반인 거고, 그걸 맥킨지에서 가장 피부에 와닿게 그 방식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좋았었던 것 같고. 아주 참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맥켄지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그런 그 교훈이자 자산 가운데 하나가 가설 기반으로 일하는 거. 예, 그런 말씀을 네네. 해주시면 이제 고객들이 네. 다음에 이렇게 책을 살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슈퍼 업무력에, 저도 한번 슈퍼 들어볼까요? 업무력에, 예, 슈퍼 업무력에 이제 오늘 들어보시죠. 같이 슈퍼 업무력에 예, 오늘 저자를 직접 모시고 이제 우리가, 예, 어쨌든 참 귀한 이야기네. 또한 가지 한번 말씀해 예, 주시죠. 나머지 한 가지는 일적이라기보다 약간 문화적인 측면인 건데, 예. 그 우리나라 기업들도 수평적 문화를 지향한다는 말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이 수평적 문화를 지향하는 게 예를 들면은 호칭을 다 님으로 부르거나 매니저로 부르거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 접근이 맞는 접근인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수평적인 조직이 과연 회사의 조직으로서 좋은 조직인 건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맥킨지에서는 수평적인 조직일 때가 있고, 수직적인 조직일 때가 있는데, 시점으로 이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들은 리뷰 문화가 발달해 있어요. 리뷰 문화라고 하면, 일을 실무자가 해서 들고 가서 상급자가 그걸 보고, 야, 이거 고쳐. 그러면, 그냥 그대로 고쳐갖고 다시 가지고 옵니다. 이게 반복이 되면서 일이 완성이 되는 걸 리뷰 문화라고 하는데, 그 맥킨지는 PS 문화라고 해요. PS 문화는 뭐냐면, problem solving이라고 해가지고, 말 그대로 문제 해결을 위한 토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만큼은, 뭐, 예를 들어서, 맥킨지에서 20년 있었던 뭐, 파트너, 뭐, 이런 임원들도 있고, 신입사원도 있는데, 그냥 그런 거다 계급장을 완전히 떼고 되고, 그냥 토론을 하는 거예요. 물론,
경력이 오래 있고 오래 일을 해보시는 분들이 더 맞을 가능성은 높죠. 근데 가끔씩 이제 들어온 지한뭐 6개월 안 되는 이런 친구가 되게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요. 다 괜찮다고 이게 동의가 되면 그 상태에서는 아 그래 이 아이디어를 채택해보자. 이게 채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수평적인 문화가 있고 그 수평적인 문화 토론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다시 업무 지시가 이루어지고 그다음부터는 수직적으로 일을 다다다닥 하는 과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하는 접근 방식 그러니까 수평적으로 문화를 추구한다면서 단지 호칭만 바꾸는 게 과연 그 조직을 수평적으로 만들 수는 있는 건가? 또 재밌는 건 평사원들, 임원이 아닌 평사원들은 다 누구님, 누구님 뭐 이렇게 부르는데 임원들은 또뭐 상무님, 전무님 이렇게 부르는 조직도 있거든요. 수평 문화를 지향한다면서. 저는 이거는 되게 앞뒤가 안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언제나 회사가 수평적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는 않아도 된다라는 게 저희 판단이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그 상명하복이 심각한 가장 심각 아니 엄격한이라고 해야겠네. 엄격한 조직이 군대일 텐데 군대에서 모두가 수평적이어가지고 장군만 안 듣고 이등병이 말을 또안 듣고 총안 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회사도 하나의 지향점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펼쳐나가야 되는데 자기 의견만 피력을 한다면 결국에 제대로 길이 뭐라고 해야 될까 한 방향으로 갈 수가 없겠죠. 네, 그거 두 가지가 맥킨지에서 배웠던 가장 큰 자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정말 오늘 같습니다. 방송 들으신 분들은 대박일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런 경험을 전해 듣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네. 직장을 좀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다른 쪽 쪽으로 이렇게 전직을 해봤기 때문에 한 곳에서만 근무했으면 볼수 없는 것을 굉장히 많이 볼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또 네. 한 가지만 더 말씀해 주시죠. 그게 뭔가 하니까 아주 젊은 날 그렇게 이제 사업을 한 2년 이상 해본 겁니다. 네, 그렇죠. 네. 거기서 뭘 배웠습니까? 두 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는 제가 그러니까 이게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좀 히스토리가 나름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 대학교 다니던 시절에 당시에 뭐 스티브 잡스가 막 뜨기 시작했다. 아이폰 발표하고 뭐그 전에 오바마 뜨고 막 이런 정도 때였어요. 그럴 때라서 그 스피치하고 프레젠테이션이 굉장히 되게 따끈따끈한 주제로 떠올랐었거든요. 그게 2007년이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학교에서 프레젠테이션 연구회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들어서 저희들끼리 굉장히 이걸 가지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면서 뭔가 만든 거죠. 만들다 보니까 궁금해지는 겁니다. 우리끼리 만들어서 연구한 게 정말 돈을 받고도 할수 있을 만큼의 고품질의 작업일까가 너무 궁금해지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단계별로 제가 또 시도를 해봤어요.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제가 강의를 열어가지고 뭐 모임 공간 같은 데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한 인당 한뭐 10만 원좀안 되는 돈을 받고 강의를 했어요. 올까? 오더라고요. 오고 만족도가 높은 걸 보고 아 이게 직장인 대상으로 해서 이런 강의를 해도 통하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도 한번 강의를 크게 한 적이 있어요. 한 2, 300명 정도 서울대생 모아놓고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사람들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직장인들한테도 그리고 우리나라 그래도 가장 공부 잘한다는 서울대생들 모아놓고 했는데도 반응이 좋으면 기업에서도 어느 정도 통할 가능성이 있다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기업 뭐 대기업이나 아니면은 중소기업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컨설팅을 되게 많이 하고 그리고 정부기관하고도 일하고 막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게 다 통하는 걸 보면서 아 정말 긴 시간 꾸준하게 무언가를 연습을 해오고 그걸 노력을 해오면 이게 세상에서도 사회에서도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통할 수 있다라는 거 하나를 배웠고요. 두 번째는 사실 그 사업 경험에서만 배운 건 아니고 사업을 하다가 이제 접고 나서 컨설팅사를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배우게 된게어 내가 아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뭐 이미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은 뭐 스티브 잡스가 하는 식의 그 프레젠테이션 뒤에 큰 그림 띄워놓고 글씨 몇 개만 띄워놓고 이렇게 발표하는 이런 게 제품 발표회 같은 데에도 굉장히 이미 뭐라고 해야 되나? 이미 잘 알려진 방법이에요. 너무 잘 알려진 방법인데 그거를 그렇게만 하는 게 맞다라고만 저는 생각을 해왔어요. 여태까지 다른 분들 컨설팅 해드릴 때도 그게 맞다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기업 가가지고 실제로 일을 하니까 슬라이드를 그렇게 만들면 어떻게 하냐는 피드백을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분명히 여태까지 계속 몇 년간 박수를 받아온 방법을 그대로 썼는데 여기서는 이상하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알고 있는 방법론이 적용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아닌 분야가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근데 또 막상 이 아닌 분야에서는 제가 할수 있는 방법론을 나중에는 업무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녹여내니까 더 시너지가 나더라고요. 아, 이게 내가 알고 있는 분야가 전부가 아니고 변화되거나 다른 분야에서는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도태가 안 되겠구나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큰걸 배웠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사업이란 자기 분야에만 그 함몰됐으면 그이 우물 속에 있는 개구리처럼 그렇게도 세상을 볼 수가 있었겠네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 이제 슈퍼 업무력이란 이 책을 이제 두 번째 책이죠. 아닙니다. 이번 책이 다섯 번째 책이에요. 예. 제 다섯 번째 썼는데, 이제 프레젠테이션 관련 책을 세권 썼고, 그세권 중에 한 번은 개정판이라서, 권수로는 네 권이라고도 볼수 있고, 개정판 합치면 다섯 권이고요. 요 슈퍼 업무력 전에는 행동의 완결이라는 자기계발서를 하나 쓴게 있고, 행동의 이 완결이요. 이게 지금 나와 있거든. 행동의 행동의 완전. 완결, 네, 완결. 행동의 완결. 완결, 2019년도에. 네. 그 행동의 그래서 완결 다음에 이제 이 책이 나온 겁니까? 그 사이에 퍼펙트 슬라이드 클리닉이라는 파워포인트 서적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게 나왔습니다. 네. 책은 다섯 번째입니다. 어떻게 쓰게 됐습니까? 이것도 첫 책이 프레젠테이션 책이었어요. 지금 그 제목이 퍼펙트 업무력이면 퍼펙트 프레젠테이션하고 슈퍼 업무력이 섞여 있는 것 같은데, 퍼펙트 프레젠테이션이라는 책을 최초로 썼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을 하다가 컨설팅사에 들어갔더니 이 양쪽에서 만드는 슬라이드 방법론도 너무 다르고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 방식도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가만 보면 그 스티브 잡스처럼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이런 거는 광고 회사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프레젠테이션 방식이고요. 일반적인 회사원 사무직들이 하는 거는 보고서를 주로 만들죠. 이렇게 막 그림 하나 놓고 뻥뻥 터트리는 이런 프레젠테이션은 보통 잘안 하는데, 이거를 어떤 때는 이걸 쓰고 어떤 때는 이걸 써야 될까를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알려주는 사람이 없을 수밖에 없었던 게, 각자 광고 쪽에서는 이쪽 프레젠테이션만 하고, 계속하고, 이쪽은 그 회사원들은 그냥 사무직 보고서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양쪽을 다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예. 근데 우연찮게, 아, 내가 이거 양쪽을 다 아네? 이러면 이런 걸 제대로 설명해 줄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한번 책을 써보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해서 책을, 기획서를 만들어서 가지고 왔고, 첫 책을 그렇게 내게 됐습니다. 그책 그래서 이름이 첫 뭐죠? 책, 퍼펙트 프리젠테이션이고요. 퍼펙트 지금은 개정판, 프레젠테이션. 예. 네. 지금은 개정판이 나와서 퍼펙트 프리젠테이션 시즌 2, 그리고 그 이후에 그거를 파워포인트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한 퍼펙트 슬라이드 클리닉 위드 파워포인트. 예.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2019년에 나오는 그런 그 행동의 행동의 완결. 완결은 그거는 이제 주로 자기 계발서죠. 예, 그건 핵심 자기계발서고요. 메시지가 그건, 뭘 담고 있습니까? 그겁니다. 그 사람들이 일을 성공하고 실패로만 구분을 보통 하는데, 사실 성공과 실패 이전에 완결이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일을 끝마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일을 끝마치지 못한 미완결을 실패라고 규정하는데, 그건 실패에도 이르지 못한 상태다. 그래서 성공과 실패를 논하기 전에 일단 일을 끝내는 것부터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일을 끝내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론들이 들어있는 책입니다. 예, 아주 아주 참 가슴이 와닿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네요. 이 직장 생활 하다 보면은 그 눈썹이 휘날릴 정도로 바쁘게 살지만 항상 그 업무 완결력에서 문제점이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이제 제가 젊었을 때 직장 다닐 때도 그 마감 시간에 맞추어서 착착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것이 일종의 습관이란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맞아요. 네. 그게 이제 몸에 배이면은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을 두고 유능한 일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예, 맞습니다. 그 점을 네. 이제 2019년에 나온 그 행동의 완결, 완결. 행동의 완결 다루는데요. 자, 그럼 이제 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제 슈퍼 업무력이다, 그죠? 이 슈퍼 네. 업무력인데 앞에 attitude, relationship, tactics, skill 이거를 다 합쳐가지고 아츠라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그 서양 사람들은 이런 용어를 잘 만들죠. 아, 그렇죠. 하나씩 저도 떼가지고.
요걸 만드느라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걸 예,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이게 또 고민을 예술인 많이 것 같아요. 했죠. 예, 아트는 모든 사람이 다 아니까. 영어로 정확하게 발음하면 아츠가 됩니까? 어떻게 발음합니까? 사실 아츠라고 저는 발음을 아츠. 하고요. 예, 이게 뭐 아시겠지만 예레이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럼요, 네, 사랑의 그게 기술이 있죠. 예, 근데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우리나라 말로는 사랑의 기술인데 영어로는 아츠 오브 예, 러브거든요. 아츠 오브 맞습니다. 러브. 그러니까 기술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예술이라고도 번역이 될수 있는 예. 거라서 결국에는 일하는 기술을 즉 ARTS를 잘 익히면은 일을 예술적인 경지로 할수 있다라는 의미를 담아본 책이라고 할수 그럼 있겠습니다. 뭐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뭐 어느 분야에선가 뭔가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오늘 방송 들으신 분 가운데 노년이 되시더라도 사람은 네네. 뭔가 일을 하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뭐그 그렇죠. 가사일도 네. 그렇고 일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How to 네네. work이라는 것은 어떻게 일할 것인가라는 부분은 너무나 중요한 주제죠.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부부 관계를 잘 가져가는 것도 그것도 How to work하고 관련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것조차도 그러면은 여기에 적용이 될수 있죠. 예, 네네. 이 책을 이제 슈퍼 업무력을 이제 어떤 계기로 썼고 가장 여기에서 전하려고 하는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아트를 통해 전달하려고 하는 거. 슈퍼업무력이라는 책을 제가 쓰게 된 이유는 일 자체를 잘한다는 게 단순히 기술적인 것 그리고 그 기술적인 거나 전략적인 것에서만 그치지 않고 사실상 그 이성적 영역 그래서 뒤쪽에 나와 있는 전략 전술이나 스킬 이 영역에만 그치지 않고 사실상 태도와 관계가 함께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될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좀 담고 싶었고 그리고 일이라는 게 다른 취미 활동이나 아니면 다른 공부 같은 학습 활동과 어떻게 다른지도 좀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서 사람들이 일을 할때 일을 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게끔 하면 이 책이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책을 이제 쓰실 때는 이제 네. 책을 뭐한네권 정도 쓰셨으니까 그 네네. 자기 나름대로의 책을 쓰는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낮에는 굉장히 바쁜 업무를 하셔야 되고 또 퇴근 네. 이후에는 요즘에는 이제 주말 업무가 거의 없으시죠? 뭐 바쁠 때 보고가 잡힐 때 말고는 보통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시간은 자기가 통제를 할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또이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서비스 차원의 부가 서비스 차원에서 나는 이렇게 바쁘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책을 이렇게 쓴다. 그런데 그 책을 쓰는 일종의 팁이라고 할까요? 나만의 어떤 고유한 어떤 일종의 루틴 이런 거 있으시면 네. 한몇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은 굉장히 고마워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아, 네네, 예.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저는 그 요거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 컴퓨터공학 전공이고 이과인데, 아, 컴퓨터 공학과를 나왔습니까? 네네. 관행각 상태라는 게 있어요. 물에는 관행각 상태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0도보다 밑으로 내려가 있는데도 얼지 않고 물인 상태가 있어요. 특수한 조건이 있을 때는 그게 관행각 상태일 때는 0도보다 낮은데도 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소금 같은 알갱이 하나만 탁 떨어뜨리면 쫙 얻는 걸볼 수가 있거든요. 아하.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단순히 책뿐만 아니라 글을 쓰는 데 있어서도 일단 자리에 앉아서 뭐 펜을 짚거나 아니면 키보드를 이렇게 탄 상태에서 그때부터 뭘 쓰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길거리를 지나다니다가 느끼는 거,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을 바로바로 휴대폰 메모장에다가 적어놔요. 그게 뭐길 필요도 없어요. 한 문장도 안 되고 한두 단어, 한 문장도 정말 짧은 뭐열 글자 이내의 문장 이런 것들을 딱 적어놓습니다.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여러 가지 연관관계를 보면, 나중에 보면 이게 이어지는 게 보이는 거죠. 아, 이거를 하나의 주제로 좀 이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죠. 아, 그래. 그럼 이렇게 써볼까? 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구조를 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평소에 그냥
불현듯 떠오르는 아이디어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불현듯 떠오르는 아이디어는 어디에 적지 않으면 반드시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샤워하다가 갑자기 되게 좋은 생각이 났어.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잠깐 떠오르고 샤워 다 끝나고 나와서 뭐옷 입고 이러고 나서 사라져. 내가 무슨 생각했었지? 이런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라서 기억을 계속 한 다음에 빨리빨리 적어놓습니다. 그러면 그게 나중에 자산이 돼서 책을 쓸수 있는 자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 브런치라는 글쓰기 플랫폼이 있는데 그 브런치에다가도 그 글을 그냥 쭉 써놔요. 단편적으로 한 A4 두세 장에서 길면은 한 다섯 장 정도 되는 글을 쭉 그냥 씁니다. 근데 이게 뭔가 기획하고 쓰는 거는 아니에요. 기획하고 쓰는 건 전혀 아닌데 그냥 쓰다 보니까 이것들을 엮으면 슈퍼무력 그때는 이제 슈퍼무력이라는 그 제목을 정확히 생각한 건 아니지만 일과 관련된 뭔가를 쓸수 있겠네. 가된 거죠. 그래서 그 목차를 그 여태까지 썼었던 글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 책을 쓸수 있게끔 된 거죠. 그래서 평소에 글감을 계속 모았으면 좋겠다. 요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언제 책 쓰냐? 뭐 지금 소장님도 저한테 이렇게 회사도 다니고 이러는데 언제 책 썼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보통 뭐라고 답을 하냐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넷플릭스 볼때 쓴다라고 얘기합니다. TV 보고 넷플릭스 볼때책 쓰면 책을 쓸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간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책도 마감이나 탈고가 막 직접 막 닥치면은 저도 막 당연히 회사 일 해야 되지만 그래도 새벽 2시, 3시까지 막 쓰고 주말 다 반납하고 쓰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건 맞는데 초기에 책을 쓰기 시작을 할 때는 내가 지금 내 일상에 소비 컨텐츠나 다른 걸 뭔가 소비하고 있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소비하고 있는 시간들을 쪼개서 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예시로 말씀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도 게임을 안 하지는 않습니다. 게임도 좋아하고 게임을 하는데 막 스토리 그러니까 그런 게임을 하는 게 나쁘다라는 건 전혀 아니에요. 하지만 막 스토리가 길고 막 수십 시간을 들여야만 이걸 엔딩을 볼수 있는 이런 게임보다는 한두 판 그냥 간단하게 하고 끝낼 수 있는 이런 게임들을 해요. 그리고 비슷한 걸로 드라마도 잘안 봐요. 드라마도 안 보고 영화는 잘 봅니다. 이유는 저에게 비슷한 수준의 행복감을 주는데 재미와 행복감을 주는데 드라마는 짧아도 6시간에서 12시간 이상은 봐야 그 행복감이 느껴지는데 영화는 두세 시간만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래서 지금 중요한 지적을 하시는데, 같은 시간을 네. 투자할 때 항상 그 소비 콘텐츠, 소비 주체가 되기보다 생산 주체가 되기를 권하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게 그래서 제가 내가 젊은 날부터 가졌던 아주 삶의 원칙하고 너무나 일치하네요. 네, 내가 뭘 만들 수 있겠어라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요. 생각해 보면 저도 제가 30살에 처음 책을 냈는데 지금 이제 나이가 38살인데 벌써 5권의 책을 쓸 거라고 저도 30살에는 상상도 못 했고 제가 처음 썼었던 그첫 번째 퍼펙트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그 책이 써서 잘 팔릴지도 몰랐어요. 근데 7군데에서 대학 교재로도 쓰이고 삼성전자 제일기획에서도 교재로 쓰이고 그렇게 될 거를 저도 예상을 못했어요. 근데 그건 전부 다 작은 하나하나의 그 글감부터 시작을 해서 그걸 가지고 뭔가 엮어 나가는 과정이 계속 되니까 스노우볼링 효과처럼 나중에 책까지 나올 수 있고 인정받는 책이 될수 있었던 거죠. 예. 자, 오늘 노하우 정말 이렇게 참 귀한 노하우네요. 예. 이렇게 이제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은 이 이제 책 쓰기 노하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죠. 자, 네. 그럼 이제 오늘 이 슈퍼 업무력에서 이제 요거죠. 예. 이제 이게 네, 이겁니다. 네. 예. 대신해서 올려주세요. 내가 이제. 네. 예. 딱 들고 있으시죠. 그러면은 아, 이럴까요? 이렇게 할까요? 네. 예,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아트다, 그죠? 네, 그러면 그쵸. 그냥 여기 나와 있는 A, 아츠. 네. R, T, S를 순서대로 해가지고 핵심 메시지를 하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중간에 의문이 있으면 또 묻고 이렇게 진행할게요. 예, 아, 가장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씩 예, 말씀을 우선 드리면 하나씩 되겠죠? 말씀하는 게더 낫겠죠? 네네. 일단, 이 책이 그, 아츠가 물론 나와 있긴 한데, 가장 앞부분에는 사실, 일이 무언지부터 정의를 하고 들어가요. 그럼 이제 그걸 일이 말씀해 어떤, 주시죠. 예. 네네. 일이 무언가를 왜 하냐면, 배경 설명을 좀 해드리면, 제가 학생 때 이제 과외를 많이 했는데, 과외 학생을 가르치다 보면 맨 처음에 수학과외를 주로 했으니까, 이과니까, 수학과외를 하면,
이제 첫 단원이, 고등학교 첫 단원은 집합입니다, 집합. 예. 그러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든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든 제가 딱 가자마자 하는 말이 있어요. 집합이 뭐야? 그러면 공부를 전교 1등 하는 학생이든 전교 꼴찌를 하는 학생이든 답을 하는 학생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부분 집합, 차 집합, 여 집합 다 알지? 네, 알아요. 키가 180 넘는 남자의 모임이 집합인 건 알지? 네. 예쁜 사람들의 모임이 집합이 아닌 건 알지? 네. 근데 집합은 뭐야? 그럼 답을 못 합니다. 근데 저는 그 단어를 정의할 수 없으면 그걸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누구나 하죠. 누구나 업무를 하고 일을 하는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일이 무언지, 그리고 일이 학습 활동하고, 그리고 취미 활동과 어떻게 다른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로 접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일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부터 먼저 정의를 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일이 진행돼서 완결이 되는지를 설명을 하는 게 처음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챕터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일은 생명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사실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일의 정의와 일의 그 뒷부분의 아치랑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이 왜 생명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은 여기 보시면 아치가 4개가 있는데, 요 4개 중에서 뒤에 있는 태킹하고 스킬은 사실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일, 일을 잘한다, 업무 처리를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이에요. 이건 이성적 영역인데요. 사람들이 대부분의 요 전략 전술 그리고 스킬에는 이걸 잘해야 일을 잘한다는 건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의외로 태도하고 관계, 에티튜드랑 릴레이션십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쓰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얘를 놓치면 사실상 일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인데 평소에 대인관계가 하나도 안 좋고, 그리고 그 대인관계가 안 좋다 보니까 주변에도 도와주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아무리 업무 처리 능력이 뛰어나도 기회를 얻을 수가 없잖아요. 기회를 얻을 수가 없으면은 일을 시작을 못하기 때문에 일을 잘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은 단순히 이성적 영역에만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감성적 영역인 에티튜드랑 릴레이션십까지 함께 접근을 해야 일을 잘할 수 있고, 그래서 일은 생명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슈퍼업무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슈퍼업무력의 처음은 태도예요. 태도는 일을 시작하는 첫 단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첫 단추냐면 누구나 처음으로 이제 일을 시작하는 계기가 있겠죠. 처음으로 일을 시작할 때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능력도 좋은 능력치가 있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아는 게 없으니까, 사실. 학교에서 배운 거를 그대로 직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 사람이 나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뭘까요? 당연히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해서 태도가 좋아야 그 태도를 보고 주변 사람들이, 아, 저 친구는 열심히 하는구나. 그래, 그러면은 한번 믿고 맡겨볼까. 이런 것들이 시작되는 게 태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태도가 좋다는 건 단순히 주변의 평판을 잘 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것도 있지만 태도가 뛰어나야 일을 할수 있는 경험도 많아지고 일을 할 수, 접할 수 있는 경험이 많아야 익숙해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성적 영역까지 정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에리튜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태도가 첫 번째 시작점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강조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태도는 사람을 향하는 게 아니라 일을 향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많은 사람들이 직장 상사에 맞추어서 일을 하는 경향이 많아요. 물론 어느 정도는 직장 상사의 그 취향이 있고 그 취향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게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직장 상사에만 맞추어서 일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일의 본질에 대해서 잘못 알게 되고 직장 상사가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업무 수준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게 되겠죠. 그래서 태도는 일을 자체를 향해야지 태도가 직장 상사나 주변 사람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애티튜드 중에서의 가장 핵심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릴레이션십은 애티튜드가 사실 만들어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태도를 가진 사람과 꾸준히 일을 하다 보면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꾸준히 성장을 해서 좋은 직급, 그리고 좋은 회사를 다니고 더 높은 직급에 올라갔었을 때더큰 비즈니스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관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아무리
그 업무 처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혼자서 모든 걸 처리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팀으로 일을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도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심지어 한때 당대 최고의 천재라고 불렸던 스티브 잡스조차도 혼자 뭔가 아이폰 땅 들고 나온 것 같지만 그게 전혀 아니고 회사를 만들 때도 스티브 워즈니약이랑 함께 그 팀을 만들어가지고 일을 했다라는 사실도 강조를 하고 책을 조금만 회사에서 올려주시죠. 책을 조금만, 예, 조금만, 예. 이걸 어떻게 해야 이렇게 할수 있을까요? 이렇게 괜찮습니다. 할까요? 그렇게 조금만 올려주시고, 그 정도면 됐습니다. 좀 내려와도 관계없지만, 예. 그리고 그 외에도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회사에 그냥 어슬렁어슬렁 걸어 다니는 만년 부장님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왜안 자르는 거야? 이렇게 약간 격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분들이 존재하는 이유도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보다 더큰 의사결정을 할수 있는 뭐 임원들 그리고 사장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가? 그들에게 있어서 관계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도 책에서 설명을 해드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에티튜드랑 릴레이션십 이두 가지가 감성적 영역으로서 작용을 하고 요것들을 잘 관리할 때 비로소 밑에 있는 전략 전술과 스킬도 빛을 발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전략 전술 택틱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는 게 보통 일하는 전략 이런 걸 말씀을 누군가한테 드리려고 하면 보통 생각을 하시는 게 오히려 스킬에 있는 내용을 생각을 하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커뮤니케이션을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구조적 사고를 잘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그게 저는 여기 그 택트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내가 평생 일을 할 텐데 이 평생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서 일을 해야 될까? 오히려 커리어에 대한 이야기. 좀큰 이야기를 저는 여기서 드리는데요. 예를 들면 나는 넓게 알되 얕게 아는 식으로 일을 할 것인가? 깊게 한 분야를 길게 아는 사람으로 일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되고 나는 젊은 시절에 좀 고생해서 빠르게 올라가서 임원 같은 걸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니야 일은 나의 삶의 일부고 난 삶을 더 즐기고 싶을 수 있어서 그거를 가파른 길하고 완만한 길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나의 커리어를 디자인해가지고 내가 성장해 나갈 것인가도 진지하게 고민을 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월요일에 아침에 졸린 눈으로 회사 갔다가 금요일에 신나서 퇴근하고 주말 보내고 아 주말이 벌써 순삭 갑자기 순간 삭제됐네 이런 얘기하고 다시 월요일에 가는 이것만 반복하는 분들이 있는데 일은 최소한 삶에서 3분의 1, 8시간씩은 차지를 하잖아요. 그 시간을 그렇게 무의미하게 보낼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내가 커리어를 어떻게 만들어 갈까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내용을 좀 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요즘 워낙 투잡, 뭐 쓰리잡, 엔잡 이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회사일뿐만 아니라 다른 일들을 같이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이미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나의 개인적인 일을 잘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일을 만들어서 저는 이걸 회사의 커리어와 개인 커리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도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만 역시나 이렇게 책을 쓰는 작가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두 가지 측면을 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봤었을 때 개인 커리어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그리고 개인 커리어는 부업하고 무엇이 다른가? 개인 커리어를 발전시킬 때 유의해야 하는 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전략 전술 편에, 택틱 편에도 좀 다뤘고요. 마지막으로 스킬 편은 말 그대로 정말 스킬인데 뒤에 뭐 이메일 쓰는 법도 있고 뭐 대화 잘하는 법도 있고 인지인계 잘하는 법도 있고 정말 디테일한 스킬을 굉장히 많이 다뤘어요. 그런데 오히려 제가 여기에서 더 지금 그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가장 큰건 오히려 그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스킬들의 종류, 그 종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거냐면, 그 스킬에는 네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네 이제 가지가 됐습니다. 첫 책을 좀 번째는 내려도 근본 스킬. 괜찮습니다. 책을 좀 내려도 너무 아프시니까. 예, 괜찮습니다. 예. 또그 말씀해 근본 보시죠. 스킬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산업 스킬하고, 그 다음에는 기능 스킬이라는 게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행정 스킬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근본 스킬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어디에서 하든 간에 이게 언제든 쓰이는 거죠. 예를 들면 영어를 사용하는 업무 환경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면 영어는 당연히 근본 스킬이 되겠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나 프레젠테이션 스킬 같은 경우도 근본 스킬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산업 스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화학회사에서 일하는 분, 자동차 회사에서 일하는 분, 금융에서 일하는 분, 거기에 따른 산업 지식이 또 따로 있겠죠. 그리고 그 각각에서도 예를 들면 화학회사에 다니는데 거기서 구매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 인사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 다 다르겠죠. 이분들은 각각 구매와 인사라는 기능 스킬을 또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스킬은 비용 청구해야죠. 그리고 근무 시간 입력해야죠. 그리고 휴가 입력해야죠. 이런 것들은 어느 회사에서든 조금씩 다 방법은 다르지만 꼭 알아야 하는 이런 것들인데 이게 행정 스킬입니다. 이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잘못 살고 있는 게이 중에서 행정 스킬은 당장 휴가를 가야 되니까 이건 정말 빨리 배워요. 비용 청구해야 되니까 정말 빨리 배우고 그 다음에 산업 스킬이나 기능 스킬 중에 하나를 제대로 익히지 못하면 일 자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건 어떻게든 꾸역꾸역 익힙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근본 스킬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코리아나 유상욱 회장 일화를 여기에다 좀 소개를 했는데 이분이 처음에는 그 처음에 다녔었던 회사에서 나와서 자회사로 갔을 때 자회사에서 창업을 했을 때 대우가 완전히 달라지더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맨날 떠받들어주던 그 업체들이 나중에 다른 자회사로 가니까 거들떠도 안 보고 또다시 창업하니까 또 거들떠도 안 보는 이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회사의 권력을 나의 권력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대기업에 있을 때는 대기업 부장님이지 밖에서 퇴사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그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권한이 마치 나 자체의 권한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본 스킬은 내가 그 회사를 떠나도 내 안에 남아있는 스킬인 겁니다. 회사를 떠났다고 해서 갑자기 제가 영어를 못하게 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근본 스킬을 장착을 잘 하고 있어야 다른 변화된 환경에서도 성공해 나갈 수 있다. 이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게 스킬 편이라고 들 수가 있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 뒤에 이제 포스트 커리어 설계라고 나오는데요. 거기에서는 어떻게 언제 이직을 해야 하는지, 이직을 언제 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항상 이야기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싫어서 떠나면 실패한다. 더큰 일을 하기 위해서 떠나야 성공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해요. 그래서 이직을 해야 하는 타이밍과 이직을 할때 필요한 이력서 작성, 면접 보는 법, 연봉 협상 잘하는 법, 이런 것들이 수록이 되어 있고요. 그 마지막으로는 번외편을 이제 코로나 시대에서는 어떻게 일하는 방식을 바꿔야 할까도 간략하게 나와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하나 오늘 이 댓글을 보니까 뿜뿜 열정 뿜뿜님이 글을 남겼는데 체계화 및 정리를 잘 해주셔서 좋습니다. 근본 스킬, 기능 스킬, 행정 스킬 이렇게 구분한 것도 이게 이제 카테고리를 만드는 능력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그렇죠. 카테고리를 잘 만드는 것은 기본적으로 서양의 뭐 오랜 역사를 보면 뭐그 아리스토텔레스 저서부터 오지 않습니까? 저 예, 동물도 맞습니다. 다 카테고리를 하잖아요. 카테고리를 잘 만든다는 것은 사고가 체계화되어 있으면 카테고리를 잘 만들죠. 그러니까 그쵸. 책을 쓰는 것도 카테고리 능력을 연마하는 그 만들어내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도움을 주는 방법 가운데 하나인 거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게 진짜 책을 쓴다는 거는 단순히 장문의 글을 잘 쓰는 거랑은 또 다른 얘기라서 그 트리 구조라고 보통 설명을 하죠. 그래서 대주제 있고 중간 주제 있고 소주제가 쭉 있는데 이 각각의 균형이 맞으면서 비슷한 수준의 이야기를 펼쳐나갈 수 있어야 책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주제로만 글을 길게 잘 쓰는 사람이 반드시 책을 잘 쓰지는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구조화 능력이고, 방금 전에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구조화 능력을 할수 있어야 지금 만들었었던 그 스킬의 구분이라든가 책을 쓸 때의 그 장과 절의 구분, 이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 용어를 이제 전문 용어로 구조화 능력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참 적합한 그런 표현인데 어쨌든 그 우리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기 생각을 할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는 그 가운데서 피할 수 없는 것이 구조화하는 능력을 갖고 있으면은 맹목적이거나 타인의 선전이나 선동에 휘둘리거나 이런 걸 굉장히 피할 수 있고 그 구조화 능력을 굉장히 트레이닝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가 자기 분야와 직접 간접적으로 연결된 분야에 책을 쓰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예, 그런 면에서 네, 보면은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책을 딱 이렇게 받아 보면은 목차를 보면은 그 되게 그 작가들이 되게 어떤 식으로 책을 체계화했는가 이런 부분을 관심 있게 보는데 또 그렇게 체계화가 돼 있으면은
독자들한테도 굉장히 이미 그 일종의 지도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독자들도 편하게 책을 읽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거든요. 지금 이제 30대 중후반이 되셨는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계시는 그런 업체도 뭐 최첨단으로 달리는 업체니까 기본적으로 업무 처리 방식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을 것 같은데요. 뭐 사실 지금 이 우리가 비대면 컨퍼런스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뭐 맞습니다. 서로가 만날 필요 없이 그냥 딱 원거리에서 가장 시간을 줄인 방식으로 이제 업무를 처리하는 건데 그 앞으로 업무 환경, 일하는 환경이 그 코로나 이후에는 어떻게 바뀔 것으로 현업하시면서 느껴지십니까? 이거는 제가 책에도 쓴 내용이기도 하고, 예. 지금 그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실제로 회사에서 일하는 방식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도 좀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책에 있는 내용은 거의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두 가지 정도가 가장 큰것 같은데, 첫 번째는 새로운 툴, 새로운 방법이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도 지금 쓰고, 너무나 지금은 자연스럽게 쓰고 있는 이 화상 통화 툴을 코로나 전에는 써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너무 그냥, 민망하잖아요. 서로 얼굴 보고 이야기하기. 그렇죠. 네, 저도 제 조카들하고 가끔씩 인사할 때 정도나 썼지, 이걸로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은 전혀 못했고, 마찬가지로 회사에서도 화상 통화는 언제 썼냐면, 외국에 있는 사람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시간이 맞지 않아서 비행기를 못올 때, 너무 급할 때, 이럴 때만 쓰는 되게 긴급 수단이었다면, 지금은 이 툴이 너무 보편화가 돼서 저희 회사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집에서 재택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럼 하루에, 저는 회의가 많은 편이라 4개, 5개 정도 회의가 있는데, 그 4개, 5개 회의를 그냥 집에서 그 온라인 화상회의 툴을 사용을 해가지고 편하게 합니다. 이게 처음에는 좀 적응이 안 돼가지고 되게 지치고 힘들었는데, 적응이 되니까 이것도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를 쓰실 줄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으세요. 물론, 주로 이제 그 화상 회의는 주로 뭘 많이 쓰셨습니까? 그 제품명은 줌이나 저희는 미트가 구글에서 있는 미트를 많이 쓰셨구나. 미트를 활용하고 있고요. 미트 그리고 써보시니까 외부에서, 어떻던가요? 저는 만족스러워요. 한 200명까지 들어왔는데도 크게 문제 없이 진행이 네. 됐었고, 제가 잠깐 홍보를 하면 29일 날에 출간 기념회, 슈퍼무렵 출간 기념회를 예, 좀 하는데, 크게 광고해도 됩니다. 이제 작심하고 하시죠. 양 어차피 11월 29일 일요일에 그 홍대에 있는 장소에서 슈퍼무렵 강의를 하는데요. 슈퍼무렵 출간 기념회를 할때 이거를 장소를 구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200명짜리 장소를 구해도 100명 정도밖에 못 들어오고, 거리 두기 띄어앉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도 구글 미트를 활용을 해서 온라인 채널도 열어서 함께 진행을 할자 보시죠. 예정입니다. 11월 29일이고요. 29일 날 무슨 요일이죠?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이고 홍대 예, 어디입니까? 그리고 아직 그 장소와 이게 아, 정확하게 정해지지가 오케이. 그럼 않아가지고, 온라인, 오프라인 다 하겠다 이야기죠? 네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여기 내가 하나 나중에 올렸습니다. 여기 댓글에다가도 제가 올려놓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예. 그래서 온라인 툴을 못 쓰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이게 그냥 온라인 툴을 안 쓰고 마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나, 기회를 놓치는 형태로 바뀌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프라인으로만 여태까지 일을 해왔던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재빠르게 전환한 사람들한테 먹거리를 빼앗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 툴, 아주 간단한데 이거 귀찮아서 안 쓰려고 변화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도태될 수 있는 환경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온라인 툴을, 특히 이제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더 어려워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요거 조금만 익히시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먹거리를 빼앗기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 측면에서라도 꼭 아시는 게 좋겠다, 그런데 그 이제 이런 한 가지 더 거를. 추가적으로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저 김재성 작가님 말씀하신 것 중에 참이 중요한 부분을 제가 한 가지 언급하면은 이제 지금 그 온라인 툴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문제도 오늘 이 슈퍼 업무력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첫 글자 A 이게 아, 애티튜드하고 그렇죠.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렇습니다. 물어보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김재성 작가님한테 그러니까 이제 특히 IT 최첨단 IT 업계에서 종사하시니까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앞으로 업무가 어떻게 바뀔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그럼 제가 네네, 갖고 있는 그렇죠. 가설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 네. 김재성 작가님 갖고 있는 가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죠, 근데 네. 이제 그거를 비교를 해보는 거죠. 아, 이게 일치하는구나. 그러면은 그게 일종의 메가 트렌드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메가 트렌드 큰 추세가 된다는 것은 not option but duty가 되는 거죠. 선택사항이 아니고 그냥 의무사항이 그렇죠. 되는 거죠. 예? 예, 맞습니다. 의무사항이 네. 되니까 이제 오늘도 이렇게 많은 그런 컨텐츠를 지금 유튜브에서 이렇게 내보내겠지만 이렇게 이런 대화를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 이렇게 그렇죠. 한 20년 이상 정도 차이가 나시는 분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이게 더 이제 노소가 딱 같이 일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 온라인 인터뷰도 금세 건강상 이유도 있지만 이렇게 비대면 강연, 비대면 뭐 이런 컨퍼런스 이런 부분들이 불가피하다는 거죠. 그다음 이야기해 주시죠. 두 번째. 예, 그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변화된 환경에 빨리 적응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시고 계신 일에서 디지털이나 온라인으로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건다 전환을 시키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제가 꽃집을 운영한다고 해볼게요. 꽃집을 운영한다고 하면 두 가지 측면으로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 꽃집에 직접 찾아와가지고 꽃을 사가는 사람들. 그리고 앱이나 아니면은 전화 같은 걸로 주문을 해서 배달을 시키는 이두 가지로 나뉘겠죠. 그런데 코로나에서는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오프라인 비중이 많이 빠지니까 당연히 꽃집에 찾아오는 사람의 수는 줄 겁니다. 꽃집에 찾아오는 사람의 수는 줄 건데 꽃집에 찾아오는 사람의 수가 준다고 해서 온라인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온라인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해보고 전환이 가능하다면 빠르게 전환을 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IT 업체이다 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타격이 있지 않고 오히려 더 성장을 할 엄청나게 수가 성장한 거죠. 있었는데요. 그게 성장을 할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물론 이게 이 상황에서 오프라인과 온라인 비중을 빠르게 조치를 해가지고 했다라기보다는 원래 온라인 비즈니스에 집중하는 회사였기 때문에 빠르게 성장을 한 건데 사업 내부적으로 보면 저희도 오프라인 사업 같은 게 있거든요. 캐릭터 같은 거 파는 매장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런 데에서 매출이 급감하는 거는 당연히 볼 수밖에 없는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상인데 이것도 빠르게 전환을 해가지고 온라인을 통한 판매로 확대시키고 비중을 확대시키면 이것도 살아남을 길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고 계신 어떤 일이든 간에 그 일의 전체 혹은 일부를 온라인 또는 디지털 채널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 방법을 고민해 보시고 더 빠르게 전환을 시키면 시킬수록 위기에서 더 빠르게 벗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오늘 싶습니다. 김재성 작가님이 이제 젊은 날 컨설팅 업체 근무했기 때문에 오늘 100만 불짜리 이제 조언을 해 주신 겁니다.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 가운데 사업을 하신 분들 같으면은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지금 하고 계신 일들을 모두 온라인화 할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게 이제 김재성 작가님이 여러분한테 주는 그런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떻든 네, 참 이렇게, 댓글 보니까 예. 그라치아 데일리 라이프라는 분께서 친구가 무화과 농장을 하시는데 온라인 쇼핑몰을 빨리 차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적어 주셨네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뀌어야죠. 바뀔 수 있습니다. 충분히.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떻든 샥이잖아요. 샥. 큰 샥이지 않습니까? 예, 인류 그렇죠. 역사에서. 그럼 그 샥은 항상 빛과 그림자가 있으니까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충격이 주는 기회의 측면을 주목할 수 있어야 그다음에 회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 대화에서도 굉장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귀담아 듣고 주목해야 될 거는 이게 이 충격이 왔을 때그 충격에 정신을 잃을 게 아니고, 아, 지금 이렇게 보시면 온라인화. 예. 제가 이 유튜브를 이렇게 그냥 직접 이렇게 온라인 인터뷰를 본격적으로 개시한 게 미국 출장을 마치고 2주간 자가 격리 상태에서 아주 본격적으로 추진하거든요. 그때 나갈 수가 없으니까. 네네네네. 예. 그렇죠. 예. 그게 꼭 자랑은 아니지만 지금 김재선 작가님 말씀하는 것처럼 저는 뭐 젊은 날부터 그냥
거의 필사적으로 모든 것을 그렇게 radical change 그런 변화가 있으면 항상 그이 변화에 선도해 가지고 변화를 시도하고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무슨 실험할 기회가 있으면은 실험하고 그런 거 보면 이렇게 이제 온라인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접촉을 하게 되면 이게 생경해 가지고 거부하시는 분도 가끔은 있어요. 아, 예. 그런 때마다 저는 약간 그것도 충격을 받거든요. 태도의 문제겠죠. 충격을 받는 왜 그런 거 그것도 하냐? 태도의 꼭 문제죠. 만남이 오프라인 아니더라도 이제 이렇게 해서 관계가 되게 되면은 다음에 또 책을 쓰면은 직접 연락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거 할 수도 있고 또 필요하면 또 전화해 그쵸. 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대해서 잠시 물어볼 수도 있고. 그죠? 인맥을 그쵸. 확장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이제 이 책을 네네. 이렇게 하시면서 일단 그 11월 29일 날 온라인 오프라인 출판 강연회 슈퍼 업무력의 출판 강연회를 이렇게 이제 개최하는데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장소는 캐톨릭 청년회관 지금 100명 이하니까 못 오신 분들은 그냥 온라인으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홍대역 2번 출구에서 굉장히 가깝다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네네. 아, 출판사 보시죠. 사장님이 들어오셨네요. 아, 네네네. 사장님 들어오셨습니까? 예, 참 네, 그 보시죠. 방금 써주신 게 출판사 사장님이십니다. 네네. 예. 그러게면 이제 또 출판사에서 또 좋은 작가가 있으면 저한테 인터뷰 한번 초청해 달라고 또 연락을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회라는 아, 것이 그러네요. 예, 인생에서 기회라는 것이 어떻게 올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네, 오늘 그리고 인터뷰를 가지신다는 걸 아시고 이제 시간을 내셔 오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조차도 관계죠. 결국에는 그렇죠. 저도 소장님을 이 계기로 알게 된 거고, 제가 나중에 다른 책을 쓰거나 아니면 다른 계기가 있을 때또 이렇게 출연을 해서 서로 대담을 나눌 수 있는 거고, 이걸 통해서 또 다른 분들이 보시고, 저런 작가가 있었군이라는 걸 알게 되셔서 이렇게 댓글로도 막 구매하시겠다 이렇게 써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보니 계시고, 이런 다섯 권 것들이. 구매하신 분도 계세요. 위에. 그러니까요. 아, 이게 관계, 이게 다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 저는 모르는 사람이지만 이 채널에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건 공병호 소장이 추천한 사람이면 괜찮겠네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믿을 수 있는 거고, 이걸 보시고 나서 나중에 컨텐츠가 진짜 마음에 들게 되면 그때 이제 저를 믿게 되시는 거고, 이런 식으로 관계도 계속 확장되고 발전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주 참 좋은 말씀을 하셨네요. 네. 그, 어떻든 간에 지금 이제 그 30대, 40대가 좀 평균적으로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오늘 이 방송 중에 이제 꼭그 슈퍼 업무력하고도 조금 관계가 이 분리되어 있긴 하지만 그점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 이제 뭐 직장 생활도 하시고 업무도 하시고 하면 이제 동기들도 만나고 또 동료들도 만나고 그렇게 하는데 3040의 어떤 좀 이런 점이 좀 이렇게 우리가 조금 이렇게 조언이라기보다도 아, 이런 걸 네. 좀 다르게 좀 바라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약간의 아쉬움 같은 그런 부분은 없으십니까? 너무나 이게 우리 되게 기회는 뭐 포괄, 기회가 없다 뭐 이렇게 생각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되게 포괄적인 이야기이고, 어떻게 보면 이게 30, 40대뿐만 아니라 예. 20대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될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이게 되게, 이거는 또 어찌 보니까 태도로 연결이 되고, 이게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예. 삶을 바라보는 태도로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어요. 자기 자신을 부풀려서도 안 되지만, 자기 자신을 너무 형편없는 사람은 비하해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대표적인 이야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 헬조선이라는 말을 굉장히 안 좋아해요. 참. 이유는 그 헬조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그 결국에는 상황을 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가끔씩 헬조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한테는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냥 나가서 외국 생활하라고. 근데 영어는 할줄 아냐고.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이 밖에 펼쳐져 있는데 우리나라만 어려운 게 아닌데 세계적으로 경쟁은 계속 격화되고 뭐 금리 떨어져서 옛날처럼 저축으로 돈벌수 있는 확률 떨어지고 이러고 있는데 그냥 상황 탓만 계속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 탓을 하거나 내가 헬조선에 태어났다 흙수저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흙수저는 어떻게 보면 자기 부모님 욕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금수저라고 말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본인이 본인 스스로 흙수저라고 말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이 말과 선언의 힘이라는 게 있어서 스스로가 계속
흙수저다 흙수저다 하면 정말 그걸 못 벗어나더라고요, 결국. 아, 참 중요한 말씀 하시네요. 지금 그게 그래서 참, 예, 말씀하시죠. 저는 그래서 종종 주변 사람들한테 시궁창에 있어서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왕의 꿈을 꾸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현재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그냥 여기서 좌절하면 진짜 거기서 끝이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뭐 지금은 뭐 감히 슈퍼업무력이라는 이런 말을 꺼낼 수 있을 만한 책을 썼고 이 책을 썼었을 때 남들이 이렇게 이력을 안쪽에 있는 이력을 이렇게 살펴보면 쓸만한 사람이 썼네라고 생각을 아마 하실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직 저도 부족하고 발전을 더 해야겠지만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이런 커리어를 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그냥 지방에 있는 중소도시에서 학원도 뭐 많이 안 다니고 과외는 한 번도 직접 받아본 적도 없고 그냥 그렇게 공부하던 친구예요. 그래서 사실 성적도 그냥 변변찮은 상태에서 고3 때 그냥 학교는 좋은 데 가고 싶어가지고 나 서울대 가고 싶어 주면 막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거든요. 다들 무시합니다. 다들 네가 무슨 막 이러는데 제가 만약에 그때 그렇게 딱 목표를 잡고 전진 안 했으면 근처도 못 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나는 어차피 안 돼. 막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안 됐을 건데 안 그러면 어때? 한번 해보자가 계속 쌓이니까 이제는 뭐 일에 대해서 일을 잘한다, 일 잘하는 거 알려줄게요라는 책을 썼는데 남들이 그래 너 정도면 이런 책을 쓸수 있네라고 할 수준까지는 올라오고 성장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한계를 재단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아 늦었어 어떡해 30, 40대면 이미 늦은 거 아니야? 안 늦었어요. 제가 책에도 썼지만 그 KFC 창업자 아시죠? 예. 치킨집 예. 글로벌 체인인데 이거를 창업을 커넬 샌더스라는 그 할아버지 있죠? 그 마스코트 그럼요, 할아버지 그럼요. 이분이 뭐 돌아가시긴 했지만 이분이 언제 창업했는지 혹시 소장님 아세요? 이분은 어쨌든 그 맥도날드 창업자는 50대 초반에 했고. 네, 50대 이분은 초반에 했고. 65세 했어요. 65세. 그러니까 창업, 그러니까 성공시킨 게 아니라 창업을 65세 했어요. 근데 30, 40대가 너무 늦었다라고 하기에는 나머지 살아갈 날도 너무 많고, 너무 길죠. 그리고 길고, 본인이 할수 있는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는 여력도 있고, 아직은 젊으니까 체력도 있고, 그런데 벌써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포기하면 여태까지 쌓아놓은 그걸 가지고 근근히 버티면서 살아가는 나머지 절반의 인생이 기다리고 있는데 훨씬 더이 삶이 비참해지고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본인을 귀하게 여기고 본인을 너무 비하하지 않았을 만큼 성장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특히 이제 40대가 갓 되거나 저처럼 30대 후반에서 40대가 되면은 아무래도 자기 저도 어느덧 일을 10년 넘게 했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이 책을 쓰면서 그 편집팀에서 저한테 요청이 왔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젊은 세대하고 일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달라는 그러니까 제가 그 내용을 안 썼었거든요. 책에는 지금은 들어있지만 근데 젊은 세대하고 일하는 법에 대해서 책에 적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젊은 세대랑 일하는 법 같은 건 없다. 세대를 규정하면서 일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뭐 90년생은 어떻다. 뭐 제네레이션지 Z세대는 어떻다. Z세대 다음에 알파 세대인데 이제 알파벳 G가 다 끝났으니까 알파로 가더라고요. 알파 세대는 어떻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그 세대여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나이대에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파격적인 세대는 X세대의 20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X세대가 20대 때 했었던 그 파격적인 것과 비교하면 그 젠지나 알파 세대가 그렇게 파격적이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세대로 묶어가지고 걔네는 어떻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워크앤라이프 밸런스를 중시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벽이 이렇게 딱 쳐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아, 너 잘했고 이건 좀 부족하지만 하면 성장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잘하고 있어. 앞으로 잘해보자. 이렇게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서 세대가 다른 게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서 이 사람을 존중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인정해주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친해집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아주 많은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적은 것도 아닌데 회사에서 일하는 같이 일하는 친구들 중에서 10살 넘게 차이 나는 친구들 되게 많고 심지어 어떤 친구는 15살, 16살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근데 이 친구들이
그뭐 인턴 친구는 일을 하다가 이제 그만두면 끝나는 날 바로 이제 저랑 열다섯 살 차이 나는 친구가 저한테 막 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럴 수 있다라는 건 제가 야 너는 뭐 Z세대니까 이렇게 접근한 게 아니라 너는 이런 건 잘하고 있고 이런 건 진짜 네가 정말 조금 더 하면 성장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용기 북돋아주고 이랬는데 그거를 안 하고 소위 말해서 나쁜 말로 꼰대라고 하죠. 야나 때는 안 그랬어. 도전 정신이 왜 없어? 막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당연히 벽을 치죠. 그래서 자기가 뭔가 요즘 세대 말 알아? 뭐너 요즘 애들이 무슨 자몽허니 블랙티를 자허블이라고 줄이는 거야? 이런 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라. 그런 것보다는 그 사람의 자체에 대한 존중이 기본이 되고 그 사람을 존중하면서 인정하면 젊은 세대들도 얼마든지 공감하면서 따라올 수 있다라는 내용을 오히려 책에 담았습니다. 예, 아주 참 아주 좋은 말씀 하셨는데 김재승 작가님 말씀 중에 제가 조금만 이렇게 부연을 더 하면은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실 때맨 처음에 이제 헬 조선 또 우리는 88 세대 흙수저 뭐 금수저 그다음에 뭐 분노하라 이런 용어들이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그 뭐, 만든 그렇겠죠. 사람의 세계관이 투영되고 반영된 것이 용어거든요. 88세대 분노하라 뭐 금수저 이런 거가. 그러니까 사람은 그 언어 그 사유의 결과물로 그런 종류의 언어를 만들고 또 언어를 만든 그 자체가 그 양반의 사유를 구속하게 되는 거죠. 그 김재승 작가님 그쵸.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언어를 반복적으로 자주 입에 떠올리게 되면은 그 언어에 갇혀 가지고 그냥 인생 자체가 그냥 그 언어 속에 갇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맞습니다. 다른 사람이 만든 용어, 금수저, 언수저 이런 걸로 채택할 때는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거죠. 타인의 맞습니다. 의도나 또 저의가 자기 삶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은 뭐 항상 변하지 않습니까? 코로나19가 그렇죠. 왔지만 비대면 거래를 익숙했던 사람들은 엄청나게 성장했고 대면 거래에 올인했던 것은 엄청나게 위기를 맞았단 말이죠. 근데 삶은 계속돼야 된다. 그럼 비대면 거래에 의존했던 사람들이 하늘 보고 기우제를 지날 수 없는 거다. 지금 오늘 김재성 작가가 제안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비대면 거래를 대부분이 온라인화 할수 있도록 그렇게 시도해 보십시오. 그게 답이 있는 거거든요. 자몽 그렇죠. 농사하는 사람은 자몽 농사하는 사람은 자몽을 온라인으로 팔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그리고 여러분들도 뭐 오늘 지금 계신 데가 강남이시죠? 지금 대화하시는 데가 네, 맞습니다. 강남이 제가 떨어져 있는 곳에 있으니까 오고 가지 않더라도 이렇게 만나가지고 양질의 콘텐츠를 그냥 바로 전 세계를 향해 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맞습니다. 어떻든 참이 보면은 정말 그리고 오늘 또 여기 공감하시는 분이 하나 잘 적어놨는데요. 저도 명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설명하면 자꾸 명사로 정리하고 있는 저를 봅니다. 그 동사로 해야 돼, 그죠? 할 것이다, 갈 것이다, 맞아요. 될 것이다, 도전할 것이다. 예,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그 오늘 이제 마무리하면서 한번 마무리 말씀 한번 간단하게 해 주시죠. 그러면 제가 마무리 말씀 듣고 그다음에 끝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그 20번 무렵 계속 광고를 드리는데 아, 20번 괜찮습니다. 저도 무렵을 들게요. 알리는 자리로 요거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외의 것들도 이렇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끌어 주신 소장님께 일단 먼저 감사드리고요. 일은 수면 시간 수준 이상으로 사람의 삶을 차지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루에 뭐 6시간에서 8시간 잠을 잔다면 일은 8시간 이상씩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 자체는 결국에 삶의 일부잖아요. 삶의 일부인데 일을 하기 싫어라는 생각으로만 계속 생각을 할게 아니라 이 삶의 일부도 행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일을 잘할 수 있고 인정받으면 사람이 행복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일은 삶의 일부다. 그리고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되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그 일을 잘하는 방법을 네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가지고 아츠스러운 일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예술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삶 자체가 예술을 바뀐다고 얘기 약속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김재성 작가님 멀리 떨어졌지만 여러분 박수 치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